안녕하세요. 군대스레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슬픈 역사, 월남 파병과 월남 참전 용사셨던 저의 선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선친은 1967년 19살 나이에 해병대 1사단에 자원 입대하게 되었고, 이듬해 1968년 월남 파병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친께서는 월남 파병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월남 파병을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약간 20살 나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친께서는 살아계실 때 월남전에 대해서 거의 저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다락방에 있는 선친의 총룡부대 앨범을 몇번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앨범 속 사진에는 국군과 베트공들이 불에 타다만 뼈와 내장이 모두 보이는 그런 시체들의 사진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어떤 전쟁은 정말 무섭고 참혹하다는 것을 그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만 보면 지금도 마음이 많이 미어지는데요. 당시 선친의 나이는 20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이고, 또 솜털이 보송보송할 그 나이에 어깨에 총을 둘러매고 생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역 3만리 월남 파병 군함에 몸을 실었을 때 선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자꾸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전장에 나가는 그 어린 청년의 마음을 지금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선친은 해병대셨기 때문에 주요 임무가 바로 해안가에 접안을 해서 상륙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교두부를 확보하고 주요 지역을 선점해 줌으로써 주력 부대의 진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 호위한 그은 엄폐물도 없는 그 해안가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최일선, 최선봉으로 나가 전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호위한 그 해안가 접안이 딱 되기 전부터 많은 동기, 전우들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의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어깨에 총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제가 장교로 인간식을 했을 때 선친과 술을 한잔 하면서 선친으로부터 월남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호위한 상륙 작전을 할때 그렇게 전투력이 강하고 용맹하기로 소문난 해병대도 처음 접하는 그 포탄과 그리고 총성으로 모두 지뢰 겁을 먹고 아수라장이 됐을 때 장교 소대장이 제일 먼저 전장터로 뛰쳐나갔고, 그걸 본 해병대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소대장을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런 장교, 그런 소대장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월남전 전사를 조금 살펴보시면 미군이 월남전에서 패전을 거듭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월맹군이 제네바 협정을 어기고 어린 아이나 노인들까지 민간인으로 가장을 함으로써 국군과 미군에게 많은 피해를 줬었고요. 두 번째는 정글이라는 그 특수한 기후와 지형 지물을 이용한 게릴라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늘 긴장 속에
작전과 전투에 임함으로써 전쟁 피로가 누적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군은 당시 정글숲의 전방위로 고엽제를 살포함으로써 정글을 불러 태웠는데요. 당시 고엽제였던 유해성을 몰랐던 국군들은 고엽제를 파우더처럼 온몸에 바르기까지 했었는데, 파병이 끝나고 나서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엽제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친께서도 고엽제 후유증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증상이 바로 전장 공포증이 있는데요. 저의 선친께서도 제가 어렸을 때 약주를 많이 하셨을 때는 월남전에서 불렀던 군가를 끊임없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장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불렀던 그 군가가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구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피를 팔아서 벌어들인 그런 돈으로 우리나라 GNP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했던 것이 미국의 월남 파병을 지원해 줌으로써 미군에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준공을 하고 군수 물자를 만들어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신식무기도 지원받음으로써 그때 당시에 북한의 도발 위험으로부터 국권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선친께서는 약 1년간의 그 월남 파병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게 됐는데, 근데 복귀하자마자 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작전에 투입이 됐었고요. 다시 한번 목숨을 담보로 작전에 투입이 되셨고, 117명의 무장공비 사살, 7명의 무장공비 생포라는 전과를 올리고 나서야 전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친께서는 당시 월남전 파병 전투수당 외에는 추가적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은 전무했었고요. 2000년이 돼서야 월남전 파병 참전 용사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엽제 후유증 진단을 받고, 당시 국가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 대상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6년간 보훈연금 20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부친이 2006년도에 급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 보훈연금마저 중단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월남 참전 용사들이 국가보훈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승격이 되면서 저의 선친도 그때 국가유공증서 한 장을 제가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돌아가신 후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것이고요. 뭐 그런 어떤 금전적인 혜택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국가로부터 그동안의 어떤 선친의 과정을 인정을 받고 또 선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는 증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신념,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대물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로 많은 선친의 세대들이 월남전에 피를 팔아가며 돈을 벌었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독일 광부로 생명을 담보로 억척같이 일했고, 독일 간호사로 시체를 닦아가며 벌어들인 그피 같은 돈으로 지금 우리 세대들이 이만큼 살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그 증빙이 되지 않아 보험복지 사각에 놓여 10원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점, 지금도 이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는 지금도 고엽제와 전장 공포에 시달리고 계시는 전 공상자 분들께 명예를 지켜주고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들은 그분들의 은공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